조선 왕조실록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 시작되나 그 전 이야기인 고려 멸망과 이성계의 성장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럼 이성계가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고려 말기, 공민왕 시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고려 말. 이 시기 고려는 원간섭기라고 해서 강대국인 원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 예로 고려 왕자들은 원나라 황실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많았고 이들 중 한 명이 다음 왕이 되니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나라, 즉 부마국으로 불리던 때였는데요. 원나라의 간섭이 하도 심한지라 원나라는 자기 맘대로 고려의 왕도 바꿔버리고 고려의 동북면 지역에 쌍성총관부라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원나라가 이 지역을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려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볼모로 원나라에 가서 살게 된 강릉대군. 하지만 강릉대군은 원나라에 살면서 총명함을 많이 드러냈고 원나라 황실에선 그런 강릉대군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또한 강릉대군도 다른 많은 고려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나라 황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훗날 고려에서 노국공주라 불리게 되는 이 여인은 강릉대군이 평생토록 사랑하는 영혼의 짝이 됩니다. 그런데 강릉대군이 원나라에서 생활한 지 10년이나 지난 어느 날 원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원나라 황제는 당시 고려 왕이었던 충정왕을 끌어내리고 강릉대군을 왕으로 앉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강릉대군은 10년이나 원나라에서 지냈으니 우리에게 우호적일 터. 혹시라도 고려까지 원나라를 공격한다면 문제가 커지니까 강릉대군을 왕으로 앉혀서 고려를 안정시키는 게 좋겠군. 그렇게 강릉대군이 고려의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입니다. 그런데 원나라 황제의 바람과 달리 원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원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달은 공민왕. 그래서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으로 공민왕은 당시 고려의 정권을 쥐고 흔들던 기철일당을 숙청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기왕후의 오빠예요. 기왕후는 고려의 궁녀로 원나라에 갔다가 당시 원나라 황제였던 혜종의 눈에 띄어 그와 결혼했는데요. 혜종과 결혼한 기왕후는 이후 혜종의 총애를 받으며 원나라에서 힘을 키웠고 그러다 혜종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며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자 결국 원나라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나라 황후라는 든든한 백이 있는 기철은 고려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던 거죠. 기철과 그 수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백성을 수탈하고 관직을 사고파는 등 자기들 돈벌 궁리만 하느라 바쁩니다. 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겠다. 나란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 간신배들을 모조리 수청해야겠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리하면 기철의 여동생인 기왕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원나라에서 군사를 끌고 고려를 침략한다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건 걱정 말게. 지금 원나라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거기에 투입할 군사력만 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네. 그러니 기왕후가 아무리 화나더라도 지금은 고려를 칠 여력이 없겠지. 지금이 기회일세. 원나라의 간섭에서 고려를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 그렇게 기철 일당을 제거한 공민왕. 하지만 공민왕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 간섭기의 특징 중 하나인 쌍성 총관부 기억하시나요? 왜 원래 고려 땅인데 원나라가 빼앗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공민왕은 이 기회에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빼앗겼던 고려의 땅, 동북면을 되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 쌍성 총관부 지역에 살던 한 원나라 관리가 할 얘기가 있다며 공민왕을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자춘,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전하, 저희 가문은 본디 고려 사람으로 항상 고려로 돌아가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귀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를 허락하는 대신 자네가 도와줄 일이 하나 있네. 내 일찍이 원나라에 빼앗겼던 고려의 땅 동북면을 되찾기 위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할 생각이니 그대가 내부에서 호응해주게. 알겠사옵니다, 전하. 그럼 쌍성 총관부에 돌아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자춘과 이성계의 활약으로 동북면을 되찾은 공민왕. 이 일을 계기로 이자춘과 이성계는 고려로 귀화하고 동북면의 1인자로서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려를 개혁해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민왕의 바람과 달리 이때부터 고려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는데요. 공민왕 시기의 고려에는 왜구에, 홍건군에, 원나라 황실군대에, 원나라 군벌군대에, 심지어 여진군까지 쉴 새 없는 공격이 이어집니다. 먼저 이 시기 남쪽에선 수십 차례에 걸쳐 왜구가 침략해왔고 그때마다 공민왕은 최영, 이성계 등을 보내 왜구를 소탕했는데요. 이 시기에 쳐들어온 왜구의 규모를 모두 합하면 훗날 임진왜란과 비견될 만큼 많았다고 하며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들을 다 때려잡은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에겐 영웅이며 왜구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왜구를 때려잡고 잠시 숨 좀 돌리려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홍건군. 홍건군은 붉은 두건을 쓰고 있다고 해서 홍건군이라 불리는데 이들은 원래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얘네가 고려까지 쳐들어왔냐 하면은 원나라 군대한테 계속 밀리고 밀리다가 고려까지 쫓겨오게 된 거예요. 이 홍건군은 1359년 그리고 136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공격하는데 1차 침공 땐 군대 4만을 끌고 쳐들어와서 고려군에 패하고 도망갑니다. 4만도 꽤 많은데 잘 막아냈죠. 그런데 이 홍건군이 2차 침공 땐 2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자 고려는 수도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데요. 전하, 개경에 있는 수많은 백성이 저희만 바라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경을 포기하다니요. 게다가 북쪽에서 도망온 피란민까지 가득한 상황인데 이들을 다 저버리고 떠날 순 없사옵니다. 주상께서는 조금 더 머무르시며 장병을 모집해 종사를 지키소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수도는 빼앗기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국왕께서 패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사옵니다. 아직 후방이 남아있사오니 지금은 옥체를 보존하시고 남쪽의 장병을 모아 반격하는 게 옳은 줄 아뢰옵니다. 맞는 말이오. 개경의 백성도 중요하나 온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물러날 때인 것 같소. 대신들은 피란 준비를 서두르고 최영 장군은 남쪽의 장병을 모아주시오. 그렇게 개경을 포기하고 안동으로 피란을 간 공민왕. 그러자 홍건군은 너무 쉽게 고려의 수도 개경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 최영과 이성계 등 수많은 명장들과 전국에서 모인 20만 장병이 반격해서 다시 수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해인 1362년 이번엔 요동 지역을 다스리던 원나라 장수 나하추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쌍성을 쳐들어왔는데요.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잘 왔네, 이 장군. 자네는 동북면 출신이니 그 지역 지리를 잘 알 테지. 손바닥 깨듯 권히 알고 있사옵니다. 나하추하고도 안면이 있다고 들었네. 원나라 관리로 있을 때 몇 번 만나봤사옵니다. 나하추는 원나라 군벌 중에서도 실력 있는 자라고 들었네만 어떻게 자네가 나하추를 막을 수 있겠나? 염려 마시옵소서, 전하. 나하추가 원나라에선 이름난 명장이라 하나 이 이성계보단 한 수 아래옵니다. 그렇게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보내 나하추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성계에게 크게 패한 나하추는 적장인데도 이성계의 능력을 높이 사며 칭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하추가 돌아간 뒤 2년 후인 1364년 이번엔 또 다른 원나라 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고려의 대신 중에 최유란 자가 공민왕과 다투고 온 원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기왕후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당시 기왕후는 안 그래도 옛날에 자기 오빠 기철을 죽인 공민왕에게 잔뜩 화가 나 있던 터라 곧장 혜종을 설득하는데요. 그렇게 혜종은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덕흥군을 고려의 새 왕으로 앉히겠다며 최유와 덕흥군에게 1만 군사를 줘서 고려를 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영과 이성계의 활약으로 고려는 원나라 군대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게 되죠. 고려 개혁을 꿈꿨지만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전쟁만 하느라 세월을 보낸 공민왕. 하지만 공민왕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던 시절에 만났던 노국공주 기억하시나요? 노국공주와 공민왕은 서로를 끔찍이도 사랑했다고 유명한데요. 노국공주를 너무 사랑한 공민왕은 그녀가 아닌 다른 왕비는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결혼 후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결국 후계자를 위해 다른 왕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1364년 마침내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자 공민왕은 입이 귀에 걸리는데요.
하지만 임신한 노국공주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공민왕. 공민왕은 그녀가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길 바라며 승려를 불러 기도를 드리게 하고 모든 죄인을 심지어 사형수까지 풀어줍니다. 선행을 베풀면 그만큼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공민왕의 바람과 달리 노국공주는 결국 아이를 낳던 중 숨을 거두게 되고 이로 인해 공민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는데요. 그리도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공민왕은 국고를 탈탈 털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이후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를 하는 등 도저히 슬픔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걸 잃은 듯 초췌해진 공민왕은 결국 직접 고려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마저 잃고 마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련이 조금 남았는지 공민왕은 갑자기 한 스님을 불러다가 고려를 개혁해달라고 부탁합니다.